아, 그러면은 작가님은 자녀하고 색깔 어떻게 되세요? 달라요. 달라요? 보통 다른 게 정상이죠, 근데. 아니요, 정상은 네. 아니고요. 제가 왜이 공부를 많이 했냐면은요. 네. 남편도 이해 못 하겠고요.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컬러를 공부하게 된 이야기부터. 혹시 미운 오리 새끼 네, 아시나요? 알죠,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책의 그림이 네. 어때요? 오리가 울고 있잖아요. 네, 왜 울까요? 달라서. 달라서? 네. 뭐가 달라서? 생긴 게 달라서. 네. 다른 오리들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놀림을 받았겠죠. 그쵸, 예. 놀림, 그리고 너 못생겼어 네. 라는 말들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렇게 다른 오리들과 다르지? 엄마는 왜 나한테 다르다고 뭐라고 하지? 왜나 미워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왜 쟤네들이랑 달라? 모르니까. 자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속상한 마음에 울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오리들은 어떨까요? 다른 오리들은 얘를 왜? 자기네랑 다르거든. 쟤는 왜 몸도 커? 그 우리는 약간 노릇을만한테 쟤는 왜 하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좀 틀렸어라는 개념. 그쵸, 예. 다르다가 아니라 그쵸, 이상해 쟤는. 아우 쟤는 정말 이상한 애야. 이 오리들은 그 단어를 못생겼다라고 했겠죠. 아우 쟤 못생겼어. 우리는 이렇게. 보던 것이 익숙해진 것들은 예쁜 거지만 우리와 다른 모습들은 이상한 거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미운 오리가 나는 백조라서 그래. 달라서 그런 거야. 자기의 잠재력을 알고 있고 자기의 그 어떤 소명이나 빛을 알고 있고 자기의 타고난 어떤 기질을 알고 있다라면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서 이렇게 생긴 거야. 나는 어떤 긍정적인 자기 개념으로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선입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어릴 때의 자기 개념이라는 거는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는 자기 자신을 맞아요.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부모의 말에 의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자기 개념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조도 자기가 백조인 걸 모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자기가 잘할 그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인 것처럼 자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실은 어렸을 때이 미운 오리 새끼 같았어요. 네. 왜요? 환경상 아, 그래요?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랑.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나는 왜 그럴까? 나왜 다른 아이들이랑 다를까?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마음이 들까? 나왜 속상하지? 나왜 친구들이랑 다르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울었다가 힘이 생기니까, 이제 힘이 생기니까 언제부터냐면 이제 유아교육과를 가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였구나. 이 부분은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발달 심리학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게 됐죠. 그러면서 서서히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도움을 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기 개념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 못생겼다는 얘기 되게 많이 아, 들었거든요. 네. 지금 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어떤 뭐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아유 뭐 이렇게 못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거는 이제 좀 반어법으로 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부정적인 열등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들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치료하고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심리 공부도 하고 상담 심리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었던 게 타인으로부터 오는 어떤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제가 만난 거죠. 그 좋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저의 그 빛나는 장점들을 그 장점들을 계속 칭찬해주고 옆에서 아니야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이런 아이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아 진짜? 나 그런 아이야? 아 그래? 나 몰랐는데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면 처음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그쵸. 내 안에 열등감이 가득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아 그래? 나한테도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칭찬을 받기 시작해요. 어렸을 땐 칭찬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저 거의 혼자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근데 유치원 교사 때부터 이제 원장님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엄마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 자존감을 제일 높여준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저를 공주님처럼 이렇게 불러줬어요. 막 공주님 공주님 불러주는 애들도 있고 제가 머리 이 긴 머리가 지금 30년 40년 계속 이 머리거든요. 유치원 때부터도 이렇게 머리가 길었었어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의 특징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그 컬러 여자아이들이 무슨 색을 좋아할까요? 어린 여자아이들 핑크색, 핑크색. 네. 핑크 원피스, 핑크색 립스틱, 그 다음에 귀걸이도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입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미용실 놀이. 그러면 아이들이 머리가 기니까 제 머리 갖고 때마다 미용실 하고 또 남자애들도 핑크 좋아하잖아요. 남자애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준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느꼈을 때 저의 개념이 그 부정적인 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 성향이 왜 중요하냐면 컬러마다 좋은 성격이 있고 나쁜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컬러마다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컬러마다의 아름다움을 우리 부모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할 때도 검정색, 남색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남색이 갖고 있는, 검정이 갖고 있는 그 빛나는 장점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보아줄 때 그 부정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그 빛나는 부분, 장점들을 먼저 보아줄 때 그 사람은 그 장점대로 살아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나 어렸을 때 부모나 선생님의 그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80점을 맞았어. 80점을 맞았는데 어떤 부모는 80점이나 맞았어? 오, 너 대단해. 오, 진짜 대단해.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부모가 있다면 어떤 부모는 너 왜 80점밖에 못 받았어? 맞아요. 도대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가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잠재력, 내 안에 있는 그 빛, 내 안에 있는 장점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전자. 맞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누군가 상대방을 딱 처음에 만났을 때 장점을 찾기보다는 자꾸 단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컬러 배우고 나서 제일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딱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부터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거를 그냥 이제 몇 번 대화하시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네, 그렇죠. 네, 대화하다 보면 어떤 에너지를 좀 많이 쓰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 이제 아이 때문에 색깔 공부했다잖아요. 그 아이가 자녀예요, 유치원생이라는 거예요. 자녀요. 아, 자녀? 왜? 일단 색깔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자녀분하고? 저는 핑크하고 레드를 많이 쓰는 유형이고 아이는. 블루하고 옐로우 쪽을 좀 많이 쓰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컬러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네. 못 받았기 때문에 아, 내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엄마가 돼야지. 네. 그래서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좋은 엄마는 무슨 그쵸, 엄마다 그쵸. 무슨 네. 얼마나 되어 있겠어요. 네. 맞아. 네. 얼마나 네. 열심히 네. 교육을 했겠어요. 네. 제가 제 아이를 위해서 아마 딴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서 근데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엄마들을 이야기한 것들이 다 제 얘기인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4학년 때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크게 기질을 나타낸 건 아니지만 좀 말도 안 하고 좀 팅팅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니까 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대화법 강사 자격증을 그때 땄어요. 대화법을 공부하면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습이 되게 하려면 강사 자격증을 따는데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걸렸거든요. 1년 동안 연습을 하게 되면 습이 잡히잖아요. 뭐 그 아이를 위해서 하여튼간 뭐 학습 코칭이면 하여튼 안 딴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왜 얘는 내 맘대로 커주지 않는 거지? 나는 이 아이가 밝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좀 나가놀았으면 좋겠고 활동적이었으면 좋겠고 리더십도 있었으면 좋겠고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집순이에요. 집을 너무 좋아해. 지금 대학생인데도 거의 뭐 집에서 공부하지 뭐 나가서 활동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내가 뭘 상처를 줬나? 내 교육 방법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저 아이가 리더십을 갖게끔 활동적이게끔 이 아이한테 여러 가지 교육이며 대응이며 다 하는데 왜 쟤는 친구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 그것도 몇 명 친구들이랑만 어울리고 그리고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전체 친구들 그 반에 가서 사진 찍으면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욕심은 어때요? 맨 앞에서 내 아이가 가운데 딱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투덜투덜 됐던 것 같아요. 레드의 특징 있잖아요. 투덜투덜. 넌 도대체 왜 그래? 엄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넌 왜 그래? 나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격 검사를 우리 아이도 했죠. 다중지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컬러가 제일 이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었어요. 너랑 나랑 정말 정반대의 기질이 있었구나. 엄마는 막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하지만 너는 조용히 생활하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였고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너는 깊게 두세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구나. 이런 어떤 다른 거를 너무나 이렇게 감정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예전에는 화가 났었어요. 컬러를 알기 전에는 화는 못 내고 부글부글부글. 그런데 제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안 내려고 대화법은 배웠으니까 그래 알았어 이해할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건데 이 눈빛과 이 표정과 비언어적인 몸짓을 제 아이는 읽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계통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죠. 이게 그 CPA 검사를 하면은 딱 그 내 색깔이 뭐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빨간 몇 프로, 파란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색깔 두 가지가 CPA는 우선 두 가지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이영자 교수님께서 만드신 건데 인지 컬러, 행동 컬러 뭐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인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가치관, 가장 깊숙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행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거죠.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와는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런